안녕, 사는 가진디입니다. 오늘의 식성이로 사슴벌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흰색 있죠? 흰색으로 이렇게 봐요. 흰색으로 이렇게 바늘 접어요. 아, 바늘 이렇게 접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있죠? 이거 사슴벌레 만드는 거. 이쪽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세모를 만듭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기다려봐요. 저거 잘못했네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곳,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곳 있죠? 이쪽을 향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말고.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접어요. 저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사슴벌레.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쪽에 구멍이 있을 거예요. 구멍. 그 다음에 이쪽을 벌려서 그러면 이렇게 네모가 돼요. 다이아몬드 체크. 근데 저 오늘을 만들 거는 다이아몬드 책이 아니라 사슴벌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으로 앞쪽 뚫려 있는 부분이 앞이에요. 먼저 이쪽 옆에를 이렇게 반까지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잡고, 뒷면은 이렇게 됐죠?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사슴벌레 같지 않죠? 저는 이제 이쪽도 뜰수 있어요. 두둔두둔. 두둔두둔. 그러면 이렇게 뿔이 있죠? 이쪽을 장식하면 사슴벌레 같아요. 네, 눈이랑 뿔을 그려보겠습니다. 눈 그리고 뿔. 이렇게. 눈, 뿔. 두둔두둔. 이건 뿔입니다. 물에 올릴 때마다 날개를 펼쳐. 다락, 으악! 위위위위, 난 사슴벌레. 큰 종이로 할 때마다 사슴벌레가 큽니다. 제가 사슴벌레를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동서방적도 있어요. 네, 이제 동서양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저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있다. 이건 그냥 전 제외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연수가 생각한 거. 또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색종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접어줘요.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뒤로 옮겨요. 뒤로 옮겨. 뒤로 뒤로 옮기자. 뒤로 뒤로 옮기자. 이걸 이렇게 뒤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연습과 너무 삐뚤삐뚤해.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란색을 이렇게 하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파란색을 이렇게 해요. 저는 파란색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 방법 파란색을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리는 순간 뒤쪽을 보세요. 이쪽이 가운데로 옮겨야 돼. 가운데로 옮기자.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새 만드는 것입니다. 새. 이쪽을 이렇게 알록달록하죠. 이쪽을 이렇게 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죠. 오오. 그 다음에 눈은 그냥 그려져 있네. 그 다음에 꼬리를 만들고 싶... 이렇게 이렇게 꼬리예요. 그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제 완성. 봐봐요. 이쪽 꼬리 하고 싶은 사람은 꼬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날개가 움직여. 진짜죠? 그럼 꼬리가 있죠? 꼬리를 이렇게 당기고 내리고, 당기고 내리고 하면 날개가 움직여. 당기고 올리고. 진짜. 새 같죠? 사슴벌레. 이제 로켓도 조금 똑같은 방식이에요. 먼저 여기 있죠? 이쪽에 판을 잡아요. 판을 잡고 파란색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얀색으로 하세요. 먼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잡아요. 알겠죠? 아까 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옮겨줘. 똑같죠? 방식 조금 이렇게 뒤로 옮겨줘.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알록달록으로 풉니다. 이것만 달려줘. 그러면 로켓. 원, 투, 쓰리. 부지직. 고장나. 새 모드. 이디디. 로켓에서 새 모드로 합니다. 근데 로켓 모양으로 새 모드로 하면 조금 멋이 없어요. 알잖아. 색종이로 많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우후. 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색종이로 사슴벌레 로켓 새를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사슴벌레가 좋나요? 새가 좋나요? 안개만 로켓가 좋나요? 하여튼 빠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더 많은 장난감이 놀아보겠습니다. 연수가 색종이로 연수가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하여튼 빠이.